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 이 버섯도 사실은 처음 봅니다. 국수버섯으로 알고 있어요. 자, 식용버섯인 국수버섯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작음으로 누가 간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수버섯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랫지방에서 이 버섯은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 강원 북도 쪽에서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또 나무 밑에 곱게 자라고 있는 쌀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자, 이곳 주변을 또 다시 탐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보라쌀이를 만났는데 이미 마탱이가 간 것도 있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쌀입니다. 이야, 이곳은 아주 쌀이 버섯이 줄사리로다가 쭉 이렇게 나와서 저 끝에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혹 만나는 이 쌀이버섯은 정말 맛있는 쌀이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왕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표고가 가득가득 찼는데, 아, 옛날 같지 않고 그리 많지는 않아도 쓰러진 나무, 기대킨 나무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보세요. 저 위에 대형 말굽버섯이 있습니다. 대형 말굽버섯. 우와, 정말 큽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아, 정말 아주 오늘 등짐으로 다한 짐을 지고 가야 될 정도로 대형 말굽버섯입니다. 2kg는 좋게 나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자연산 표고버섯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와, 이 밑에 또 말굽버섯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아주 적잖이 큰 말굽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무 위에는 계금버섯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버섯 크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만했습니다. 아주 버섯의 기둥도 상당히 야무지고 단단합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움큼 또 손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 이번에는 박달송이인 으뜸끈적 버섯입니다. 박달송이, 즉 으뜸끈적 버섯으로 이 버섯도 물론 식용으로 사용하는 버섯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잘 생겼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혼자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만 하네요. 바로 위에는 아주 또 맛깔난 쌀이 버섯이 자연 건조돼 가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올해 처음 만난 꽃방패 버섯입니다. 아주 예쁘죠? 마치 벚버섯이 노랗게 탈색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버섯은 식용버섯이 아닌 꽃방패버섯입니다. 일명 용종버섯으로 이름이 나 있는 식용 불가 버섯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산속에서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곳에는 아주 커다란 기와버섯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섯은 맛은 없다 해도 식용버섯입니다. 자,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기아버섯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송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 송이 하나가 갓이 활짝 펴가지고 있습니다. 자, 송입니다. 어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아, 송이 향이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래도 송이입니다. 뭐, 어쨌거나 송이 하나 만난 거 이걸로 만족하고 또 다음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싸리가 하나 있습니다. 붉은 싸리가 한 무더기 있는데 그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목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까치버섯. 즉, 곰버섯입니다. 곰버섯이 아주 예쁜 까치버섯을 하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잘생기고 예쁩니다. 이렇게 검정색 또는 회색을 띠고 있는 버섯은 까치버섯, 먹버섯입니다. 하지만 이 모양을 하면서 노란색은 꽃방패버섯이죠. 꽃방패버섯은 식용불가버섯이니 유념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버섯을 구경 한번 하세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무슨 버섯이 이렇게 붉은 나무 하나를 아주 뺑 둘러쌌습니다. 고기 비늘도 아니고 버섯 비늘 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둘러쌌어요. 자, 한번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버섯은 지금 이렇게 버섯의 밑면입니다. 버섯의 윗면이고 거의 밑면 윗면이 구분이 안갈 정도로 버섯 윗면만 약간의 주름이 있을 뿐이고 아무래도 운지버섯도 아니고 무슨 버섯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땅바닥 있는 데서부터 저 위에까지 아주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네요. 아주 예쁜 아기 노루궁뎅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이미 생을 마감한 아주 귀한 버섯, 산호침 버섯입니다. 산호침. 근데 산호침 버섯이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버섯도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산호침 버섯도 노루궁뎅이과인데, 노루궁뎅이과에는 노루궁뎅이를 비롯해서 산호침 버섯, 수실 노루궁뎅이 등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여러 가지 가을 버섯들과 함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버섯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